도쿠 도쿠독해줘요. 안녕하세요, 소병원 말레 조소비입니다. 오늘의 자, 여러분들 제가 손에서 연기가 나는 마술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비비면은 연기가 납니다. 손에서 이 손에서 연기가 나는 그런 실험을 보여드릴 건데, 이 실험은 마술사분들이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은 우와, 왜 손에서 연기가 나라고 좀 신기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정말 간단하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물은 성냥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이 성냥이 요즘은 성냥을 구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마트나 이런 곳을 가도 성냥을 구하기 힘들었는데, 어떤 동네 골목에 있는 그런 구멍가게 같은 곳에서 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터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성냥에 불을 붙이는 곳을 따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로 이 부분만 오려낼게요. 그리고 이 갈색 부분만 가위로 오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오려주신 다음에, 이게 종이가 좀 두꺼우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얇게 떼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이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는 윗부분에다가 올려준 다음에 일단 물을 틀어줍니다. 찬물을. 자, 이런 식으로 물을 틀어준 다음에 이 불을 붙여서 이 종이를 태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이를 다 태워주신 다음에 물을 꺼주시고 이 탄 종이는 제거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수도꼭지 윗부분에 노란 잔해물들이 남았는데, 이 녀석을 손에 묻힌 다음에 비벼주시면은 연기가 납니다. 자, 이 노란 잔해물을 손에다가 묻혀주시고요. 자, 이거 한번 비벼볼게요. 손에서 연기나! 지금 손이 살짝 뜨거운데 그렇게 막 뜨겁지 않고 약간 따뜻한 정도? 근데 냄새는 약간 화학 냄새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은데, 이런 식으로 손에서 연기가 나죠? 이게 근데 피부에 썩 좋지 않은 성분이기 때문에 빨리 손을 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손에서 화약 냄새가 아직 나는데 좋진 않네요. 자, 이렇게 해서 손에서 연기 나는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진짜 오랜만에 실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했던 실험들은 다 죄다 실패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 연기 나는 실험이 원래 외국에서 먼저 했던 실험이기 때문에 외국 분들이 하도 그런 주작과 거짓말을 많이 쳐서 솔직히 이것도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거는 됐네요. 냄새가 안 빠진다. 아무튼 오늘 실험도 여기까지. 안녕!